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고등학생 수십 명이 여중생을 1년 가까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 근황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일어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한 사건입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라며 A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버는 A씨가 청도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며 해당 식당은 백종원이 소개한 맛집으로도 유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식당 주인은 A씨의 친척으로 밝혀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1년 전 A씨 과거를 알게 된 뒤 바로 그만두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하고 소름도 돋고 도저히 같이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내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해온 사실까지 드러난 이 음식점은 현재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유튜브에는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B씨가 수입차 판매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상도 게시됐는데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업체 측도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언급을 한 가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 후 경찰관이 된 이 지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이미 1,000개가 넘는 항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시민적 공분의 바탕에는 당시 한 여중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과도한 신상 털기 등 이른바 사적 제재는 억울한 피해자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두 달 연속 2%대를 이어가며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석유류 가격도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은나의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3%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래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2%대 초반까지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선 과실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9.5%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사과는 80%, 배는 역대 최고 12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채소 가격 강세도 이어져 토마토와 양배추가 각각 38%, 56% 비싸졌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물가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밥상 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 지수는 17.3% 올랐고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1%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식품원료 19종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달 한국 라면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0억 원을 기록해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 먹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K-푸드가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세계인이 즐기는 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과자, 라면 등 한국 음식을 먹으며 감탄을 연발합니다. 너무 달고 맛있어요. Terus ini udah keras, ini lembut. Bentuknya juga ini nggak kecil-kecil amat, jadi pas langsung sekali. 정부의 K-수출품 사용 후기 공모전에 당선된 쇼폼 영상들인데 친숙한 음식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당선된 영상을 시청하면 수출 효자 품목인 라면, 김, 즉석밥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은 평소에도 K-푸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Netherlands, we don't really have like a big food culture, but I feel like in Korea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foods, like easy ones like this that you can make yourself or in restaurants. It's more, yeah, more diverse. 특히 삼겹살을 가장 좋아한다는 아딘데 씨. SNS 등을 통해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해외로 퍼지며 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기 수출품도 역시 먹거리였습니다. 관세청에서 수출품을 추천받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더니 김밥을 필두로 누룽지, 라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언급됐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시즈닝이라든가 소스, 현지화의 맛을 약간 퓨전식으로 좀 결합해서 그렇게 선보이는 걸로 좀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약 8억 달러, 우리나라 돈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수출액이 이미 1억 달러를 넘긴 라면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지훈입니다. 이틀 전 달 뒷면에 착륙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어 6호가 달 궤도로 복귀해 지구 귀환길에 올랐다며 인류의 달 탐사 역사상 유례 없는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착륙선에서 분리된 창어 6호 상승 모듈이 달 상공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귀중한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담은 이 모듈은 예정된 달 궤도로 진입해 지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중국 우주비행센터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난 2일 달 뒷면에 착륙한 창호 6호는 이틀간에 걸쳐 남극 에이킨 분지에서 샘플 채취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착륙선에 탑재된 각종 카메라와 토양구조 탐지기, 광물 스펙트럼 분석기 등도 정상 작동했다고 중국 당국은 전했습니다. 달 뒷면을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지구로 보내왔는데 지름 10여 킬로미터의 고리 모양 구덩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창어 6호는 이달 25일쯤 지구로 돌아올 예정으로 무사히 귀환하면 인류의 달 탐사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됩니다. 달 뒷면은 착륙 자체가 까다롭고 위험성이 높아 지금까지 인류가 진행한 10차례의 달 표면 샘플 채취는 모두 달 앞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굴기를 기치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까지 달 탐사 유인 우주선도 발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축사를 탈출한 소 20여 마리가 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집을 나온 소들은 떼를 지어 차도를 달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떼가 도로 한가운데를 막아섰습니다. 양쪽으로 길을 막아선 차들이 불빛을 비추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쳐다봅니다. 4일 새벽 경북 김천 직지사로 향하는 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가 뭐 10여 마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경주하듯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방차를 일단 소보다 더 빠르게 가서 한 100m 정도 앞에 차를 세웠죠. 축사에서 탈출한 소들은 약 3km 떨어진 도로를 떼지어 이동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도로를 달리는 소들을 보고 사고가 날까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 빨리 안 막으면 소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너무 빨리 뛰니까 이게 걷잡을 수 커지겠다 싶었죠.
다행히 새벽 1시를 넘은 시간이어서 차량은 많지 않았고 천천히 소두를 몰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소두를 둘러싼 뒤 무사히 축사로 몰아넣었고 때 아닌 소떼의 질주 소동은 2시간여 만에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코너마다 이렇게 사람이 배치해가지고 소가 오면 일단 축사 쪽으로 유도를 그렇게 했는 게 다행히 일찍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소들의 도로 질주 소식이 SNS 등으로 퍼지자 역주행이지만 줄지어 다니는 모습이 사람보다 낫다는 등 재밌다는 반응과 소방대원들을 응원하는 댓글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원들도 다 그걸 보고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추억인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급박했고 지나고 나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